이난희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의 이난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장 어떤 종목에 주력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시장이 다소 좀 약간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어떤 테마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 테마가 형성이 되려면은 좀 그룹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디지털 화폐가 좀 이제 독보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화폐는 그 인류 역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가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데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익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자화폐라든지 뭐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상화폐, 뭐 게임머니를 쓸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여러분들 CBDC를 말하는데요. 이 CBDC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3의 화폐 혁명인과 동시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이제 지금 뭐 본격적인 어떤 실용화를 먼저 테스트하고 있는 데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도시에서 이미 그죠?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활용도를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6월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기축 통화의 중심인 미국에서 그죠?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것이 하나 이제 도화선이 됐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자기들이 어떤 주도적 연방준비제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멘트와 함께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뭐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은 KCS가 상한가를 쳤지만 KCT라든지 한네트라든지 로지시스라든지 한국컴퓨터라든지 이런 많은 종목들이 대거 움직였는데 특히 여기서 KCT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딩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어떤 기술적 그럼 오일수를 중심으로 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달려들기보다는 디지털 화폐가 쉽게 끝날 그런 흐름이 아니다. 내년 뭐 베이징 올림픽까지도 연결 고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정시 여러분들께서 보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뭐 백신 관련한 이런 것도 얘기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SC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기업이냐면 냉매를 자체 생산하는 어떤 기업인데 이 콜드체인과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얼마 전에 쿠팡 콜드체인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이 회사는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코트라는 그런 어떤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황사, 뭐 미세 관련 이런 종목으로도 움직이는데 이 역시 기술적인 흐름이 상당히 오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으로 잘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이렇게 달려들기보다는 항상 오일선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런 어떤 종목들이 기준이 어딘가 그리고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계좌의 위치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